안녕하십니까. 서우파입니다. 누구의, 어디에 CCTV인가요? 어허, 빨리 얘기해라. CCTV에 문제가 있느냐? 어디에 CCTV입니까? 어디인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네. 어디에 CCTV인지 알아야지만 그게 문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똑같은 CCTV인데 정말 재밌죠? 특정 종교단체가 CCTV에 대해서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삭제를 했다라는 소문도 돌고, 혹은 기록장치에 뭔가가 이상하다라는 주장도 있고, 혹은 그 담당자가 어떻게 됐다라고 그래서 늦어졌다라는 주장도 있고, 여하튼 어떤 특정 종교단체의 CCTV 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야, 저렇게 CCTV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수 있냐? 어떻게 저렇게 종교단체가 저런 짓을 할 수 있냐? 라고 그렇게 비판하시던 분들께서 월북으로 추정되는 분이, 월북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타셨던 그 배에 CCTV 두 개가 기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의문을 가지지 않습니다. 뭐 의혹을 제기하지 맙시다. CCTV가 두 개 있는데 두 개 다 고장이 났다라고 합니다. 의혹을 가지지 맙시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민간 시설의 CCTV에 대해서 우리는 그 CCTV의 기록에 대해서 정말 의문을 많이 가지고 비판을 하는 그분들이, 정작 대한민국의 국민이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어떤 공적인 국가기관의 부속품이라고 할 수 있죠. 국가기관의 배에 CCTV가 고장이 나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네, 별다른 말씀이 없네요. 똑같은 CCTV라도 그분들은 정치적인 입장에서 본인들이 유리하면, 네, 본인들이 불리하면 재미있죠? CCTV 저장되지 않는 게 문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들은 답을 못합니다. 왜? 그 CCTV가 그들이 정화하는 민간 종교 시설에 달린 CCTV인지 국가 기관의 어떤 배에 달린 CCTV인지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알고 나서 자신들에게 불리한지 유리한지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뭘 할 수 있는 거죠. 웃기죠. 이제는 CCTV조차도 그게 어디 달렸는지를 알아야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개콘이 망할 만해요. 현실이 개콘보다 훨씬 웃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못하러 개콘을 봅니까? 감사합니다.